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호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을 좀 꼭 눌러주시면 제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세요. 자, 오늘은요. 하루 안에 곡 완성하는 방법인데요. 요거는 좀 레벨에 따라 달라서 제가 크게 초보, 중급, 고급으로 나뉘어서 빨리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초보이신 분들은요. 악보가 딱 나뉘어져 있으면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 마디 또는 두 마디 또는 한 줄만 무한 반복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백날 불러도 그 곡이 하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. 되지 않아요. 그리고 내가 연주를 하다 보면 틀리죠. 그럼 틀린 부분은 계속 틀리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뭐냐면 최소 그 한 줄, 한 줄만 그 노래가 이제 몇 줄이 있잖아요. 다섯 줄, 열 줄, 뭐 일곱 줄 이렇게 있으면 그 한 줄만 놓고서 내가 이 원래 노래보다 좀 느리게 한 20템포에서 30템포 정도 느리게 해서부터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 한 줄을 최소 20번에서 30번 정도는 부르셔야 돼요. 뭐 그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. 초보이신 분들은 한 줄을 최소 2, 30번 정도를 부르시고 그게 잘 됐다 했을 때 두 번째 줄 2, 30번 그 다음에 두 줄이 됐다 그럼 바로 세 번째 줄이 아니라 두 줄을 묶어서 또 2, 30번 정도 그렇게 오래 몇 초밖에 안 걸릴 거예요. 1분도 안 걸립니다. 한번 연습을 할 때 몇 초밖에 안 걸려요.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연습을 하시고 다 됐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줄이랑 세 번째 줄 같이 묶어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연습하시고 또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요 한 곡이 하루 만에 다 손가락이 돌아갑니다. 그 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 잘라서 그 부분만 또 반복적으로 막 연습을 해주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한 곡이 쉬워요. 근데 여러분들께서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불어서 되질 않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초보분들은 아주 쉽게 한 곡을 아주 하루 만에 하루도 안 걸립니다. 사실은 하루도 안 걸려요.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하루 만에 한 곡을 내가 아주 쉽게 연주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중급자분들께서는 뭐가 추가되냐 이제 꾸밈은 또 이제 좀 추가가 될 것이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비브라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좀 추가가 되실 텐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초보하셨던 분, 초보분들께서 연습을 하셨던 그 방법 똑같이 중급자들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게 다 됐다면 꾸밈음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그 부분만 20, 30번 또 꾸밈음 들어가는 어떤 한 부분 또 20, 30번 그리고 또 이제 비브라토까지 나와야 되는 그 부분 묶어서 또 20, 30번 요 부분들이 더 추가가 돼 해야 됩니다. 하지만 이제 중급자분들께서는 초보자분들이 한 줄 연습할 때 20번, 30번 연습을 하셨던 분들은 한 10번 뭐 이렇게 횟수가 줄겠죠. 그리고 훨씬 악보 보시는 것도 쉬우니까 단 내가 더 추가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꾸밈음이나 어떤 비브라토 되는 부분만 딱 잘라서 또 20, 30번 정도로 연습을 해주시면 한 곡이 완성이 됩니다. 그러면 고급 과정, 그러니까 내가 중급에서 좀 벗어났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돼야 되냐? 지금 초보 하셨던 분들이나 중급 하셨던 분들은 애초에 딱 악보 보자마자 그 연습부터 하게 됩니다. 악보는 보시는 거죠. 악보는 아주 잘 보고 틀리지 않고 정확한 박자로 연주가 되는데 꾸밈은 부분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 놓으신 다음에 비브라토 연습하시고 이 노래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다이나믹, 어떤 악상,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현하는 것들, 그 다음에 또 나름 또 추가적으로 필요로 한 어떤 기교, 그 다음에 이 곡에 대한 어떠한 좀 표현 방법,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이 한 곡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한 곡 완성은 1절 기준이에요, 1절. 그러니까 한 곡이라는 것이 이제 뭐 1절, 2절, 3절 뭐 우리가 풀 뭐 3, 4분 정도 되는 노래 한 곡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일반 가요 같은 경우는 1절 정도 이제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한 곡을 뭐 이제 하겠다 뭐 이제 뭐 키니지 노래나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.
뭐 이런 노래 같은 경우는 좀 길죠. 그런 노래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정도도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렇게 그 이상 넘어가지가 않습니다. 내가 이런 방법으로 좀 하루 이틀만 확실하게 해주신다면 가능한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부지 마시고 조금 더 내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연주를 하시면 훨씬 더 곡의 완성의 시간도 단축되고 더 빨리 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강의에서 드립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 보시고 또 구독하기, 좋아요 버튼 꼭 좀 힘나게 또 붙여주시고 구독하기를 눌러 좀 주시고요.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